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빠짜문의 기타 성분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짜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빠짜문은 바로 처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빠 안에 명사를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빠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빠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빠짜문의 기타 성분. 빠짜문은 빠 명사로 주어가 빠의 명사를 동작을 통해서 이동, 전환,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동작 뒤에는 동작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타 성분이 와야 된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빠 안에 주어가 빠 안에 명사를 동작을 통해서 이동, 전환,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동, 전환, 변화를 시키니까 변화가 됐는지, 변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전환해서 누구에게 갔는지 등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짜문의 기타 성분 종류로는 동태조사, 동사중첩, 결과보호, 전치사구보호, 방향보호, 상태보호, 정도보호, 동량보호, 실량보호, 목적어가 온다. 기타 성분은 이런 종류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보호는 가능보호 빼고 다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태조사, 동사중첩, 결과보호가 기타 성분을 올 때를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전치사구 보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전치사구 보호가 빠짜문의 기타 성분으로 올 때, 전치사구 보호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전치사구 보호. 바로 말 그대로 전치사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치사구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치사구라는 거는 바로 전치사 명사. 구라는 건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단어들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실사와 실사, 아니면 실사와 허사가 합쳐져야지만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사, 허사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바로 전치사는 허사고 명사는 실사입니다.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바로 뭐가 되죠?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죠?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구 보호. 바로 전치사구가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보호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바로 동사, 형용사 뒤에 온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구 보호는 동사 뒤에 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서 바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무슨 보호죠? 바로 결과 보호입니다. 이것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따자, 바 쪼예, 쪼게이, 라오스. 선생님은, 아니죠. 학생들은 숙제를 선생님에게 바쳤다. 무슨 말이죠? 바로 숙제를 바치기 전에는 이 숙제 누구 거였죠? 바로 학생들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생님에게 쩌오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선생님에게 전환됐죠. 바로 선생님 거가 돼버렸죠. 이해가십니까? 바로 빠라는 빠 안에 명사가 쩌오라는 동작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이동 전환된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빠츠 팅 짜이 멍 콜라. 나는 자동차를 문 앞에 주차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 안에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 특정 명사.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특정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츠나 위에 있는 쪼예 같은 경우, 혹은 밑 아래에 있는 쪼어즈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겁니까? 불특정한 겁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바디에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 특정 명사가 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 명사가 왔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바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알 때는 저렇게 앞에 특정한 어떤 뭐 쩌거, 쩌량 이런 것들을 생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니 바쭈어즈 빤따오 나비에. 너는 책상을 빤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저쪽으로 이동해라. 저쪽에 옮겨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따오 나비에 짜이 먼코우 저기 라오스처럼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서 빠짜문의 기타 성분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방향보호도 역시 기타 성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니 바슈 나라이. 너 책을 나라는 동작을 통해서 라이 해라. 너 책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이죠. 밍티엔 니 바후자오 따이라이. 너 내일 여권을 가지고 와라. 그렇죠. 계속 라이라는 방향보고 오고 있습니다. 니바 심리화 쇼출라이. 너 마음속에 있는 말을 쇼출라이 뱉어내라. 이런 말이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쇼 있고 출라이라는 방향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방향보호가 라이만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방향보호가 뭐가 왔죠? 추라이라는 두 글자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보호는 단순 방향보호. 두 번째 이렇게 추라이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 그러죠? 복합 방향보호라 그럽니다. 복합 방향보호. 복합 방향보호는 뭐죠?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가 두개 오면 복합이고 한 개만 오면 뭐죠? 단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상태 보호와 정도 보호가 기타 성분으로 옵니다. 읽어 보시겠습니다. 니 바처 카이더 헌 콰이. 너는 바처 차를 카이 모는데 모는 것이 헌 콰이. 너무 빠르다. 너 차를 너무 빨리 몬다. 이런 말이죠. 밑에 보실까요? 我把这盘意大利面吃得很干净. 자, 보실까요? 나는 이 스파게티를 먹어요. 먹는데 어떻게 먹죠? 很干净, 깨끗하게 먹었다. 자,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빠라는 건 빠를 왜 쓰죠? 바로 빠짜문은 동작의 처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것이 어떻습니까? 깨끗하다. 바로 둘다 상태보가 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写作业把我累死了. 자, 무슨 말이죠? 숙제를 쓰는 것은 나를 레이스러 힘들게 한다. 자, 주어는 뭐죠? 写作业겠죠, 당연히. 숙제하는 것은, 이 숙제하는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죠? 레이스러 힘들게 한다. 바로 쓰러. 맞죠? 이 쓰러 바로 정도보고 와 있습니다. 정도보.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바로 빠짜문 뒤에 혹은 빼짜문 뒤에 오는 수러는 대부분이 다 뭐죠? 동사가 옵니다. 동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수로로 뭐가 와 있죠? 수로로 바로 레이가 와 있습니다. 힘들다라는 형용사가 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도보를 넣으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도보 들어갈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죠? 숙제하는 것이 그 숙제가 나를 매우 힘들게 어떻게 하죠? 시키고 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라는 것 대신 바로 뭘 써도 될까요? 바로 이렇게 시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写作业 시워 레이스러 이런 식으로 숙제하는 것은 나를
매우 힘들게 시킨다, 만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보호와 실향보호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보호. 뭐죠? 동사 뒤에 동양사 넣으면 동양보호죠. 동양보호가 뭡니까? 동사 뒤에서 동작의 횟수를 보충해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동양보호라 그럽니다. 그럼 실향보호는 뭐죠? 동사 뒤에서 동작의 시간의 양을 보충해주는 것을 우리는 실향보호라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양사 쓰고 실향사를 쓰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저번 슈 칼라이비에. 나는 이 책을 한번 봤다. 어떻게 봤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린 뭘 보고 알수 있죠? 그렇죠. 바로 이 비엔이란 단어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엔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치 같은 경우도 한번할때이치한 번, 량치두번 되겠죠. 그렇지만 치와 비엔의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비엔은 보긴 보는데 한 번은 한 번이 어떻게 한 번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나타내는 거고 치는 뭐죠? 칸이 치 이러면 한번본 겁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면 그걸 한번 봤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비엔과 7.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빠, 저부 디엔영 칼러량 뼈. 나는 이 영화를 두번 봤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번 봤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오먼바 상크스젠 티첼러 이거샤오스. 우리는 수업 시간을 티첼러 이거샤오스 한 시간 앞당겼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실향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목적어가, 바로 기타 성분으로 옵니다. 자, 빠짜문은 목적어를 수로 앞에 도치시켜서 그 목적어를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기타 성분으로 온다. 왜 그렇죠? 바로 빠짜문을 쓸때 오는 동사, 바로 이 수러 동사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시면 가우스, 원, 게이 이런 동사들은 어떤 동사죠? 그렇죠. 바로 목적어를 두개 갖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이죠.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목적어가 두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의 번역 어떻게 되죠? 뭐뭐에게 뭐뭇을 알려주다, 뭐뭐에게 뭐뭇을 묻다,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개 갖습니다. 바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갖는데 간접 목적어는 사람,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 오죠. 자, 이럴 때 도치되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도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간접 목적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타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 첸완 비에 빠 저젠시 가우스 비에런. 너 절대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돼. 이해가시죠? 계속합니다. 니 봐, 저거 원티 원라오스 봐. 너이 문제를 선생님에게 원해라. 계속합니다. 오빠, 나번 슈 게니라. 나는 그 책을 너에게 줬어. 자, 우리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빠라는 것은, 빤에 있는 명사가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을 보고, 마지막 문장을 거기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나는 빠 안에 그 나번 슈를 게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너에게 줬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내가 그 책을
게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죠? 너에게 가 있다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빠짜문의 기타 성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 나는 사항이나 자,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아는 만큼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첸.